자, 이번 사례에는 도축을 위해 대기 중 적재된 동물 폐사 시 보상 여부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은 지금 도축을 위해 대기 중인다.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죠. 그럼 첫 번째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게 운송 기간에 해당되느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동물이 폐사됐다고 대기 중에 동물이 폐사됐어? 아, 보니까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야 해줄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을 해야 책임을 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물이네요? 살아있는 동물이네요? 그러면 이거 보통 약관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약관은 제외 수탁함으로 해당되죠? 안 되잖아요. 지금 보통 약관에 보면은 원금 원금 계유 그다음에 계살이죠? 아, 원금 시유 계살이죠? 자, 이것은 지금 면책 사유로 제외 수탁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원금 시유 계살인데 원금 시유 계살 중에서 이 마지막에 살아있는 동물. 이 살아있는 동물은 일단 제외 수탁함을 보험 처리가 안 되고 특약으로 가입을 해라.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딱 그것도 폐사만 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폐사. 일단 죽었습니다. 근데 질병은 안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동물이면 이제 특약을 가입했으니까 일단은 보통 약관은 안 되고요. 일단은 보통은 안 됩니다. 특약을 가입했다 그래야 되면은 특약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폐사냐 아니면 질병사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자, 질병사면 또안 되네요. 이것만 되네요. 자, 이걸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가 따져봐야 되고 운송기간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될 그런 사례에 해당됩니다. 자, 사고 개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농협 음성 축산물 공판장 내에서 자차 운전자가 도축을 위해 자차량의 적재함을 확인한 바 적재된 소 6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폐사된 것을 확인했다. 우리 조합 차량 운전자는 2월 5일 도축이 예약되어 있는데 2월 3일 오후 11시경 미리 도착하여 대기 중이었다. 너무 빨리 한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질식사를 한것 같아요. 자, 그래서